100세 할머니의 충고. 여보게, 내가 나이 들어보니 아웅다웅 업적같이 사는 게 다 부질없는 거야. 일 많이 해, 몸 상하지 말고 할 만큼만 적당히 하게. 젊을 때 좋은 음식 찾아 먹고 좋은 풍경 많이 보고 다니게. 이 빠지고 다리 아프면 다 무용지물이다. 연애도 사랑도 많이 해보게. 그리고 머리가 되거든 공부도 많이 하게.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도 뭐 이거다 하고 해본 게 없으니 너무 허무해. 돈도 내가 써야 낼 돈이지 돈 벌어서 모아놓고 써보지 못하고 내 돈은 지금 요양보호사가 다 쓰고 다닌다네.